농업교육 포털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www.agri-edu.net을 입력하여 농업교육 포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는 로그인과 회원가입 버튼이 있으며 우측 상단에는 나의 강의실, 교육신청, 교육정보, 고객센터 등의 메뉴 및 검색 영역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주요 메뉴와 퀵 메뉴 영역이 있어 원하시는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맞는 회원가입 유형을 선택하여 회원가입해주세요. 이때 일반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받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필수로 경영체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경영체 등록 팝업창이 뜹니다. 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나 외국인 번호를 입력하고 경영주 또는 농업인명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관련 경영체 정보가 제시됩니다. 경영체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경영체 등록은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미 회원가입을 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대상 농업인이라면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경영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강의실에 개인정보 관리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교육을 신청하실 때에는 먼저 교육 신청의 온라인 교육 메뉴를 클릭하여 온라인 교육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육 분류, 검색어 검색을 통해 원하는 과정을 검색할 수 있으며 원하는 과정명을 클릭하면 해당 과정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우측에 맛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과정의 맛보기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에서 바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정 상세 페이지에서는 해당 과정의 신청 기간, 교육 기간, 수료 기준, 정원 등 일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의 교육 내용 및 학습 목차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맛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과정의 맛보기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에서 바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과정을 선택한 후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과정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메시지의 알림창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과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육을 들으실 때에는 나의 강의실의 학습 현황, 학습 중인 과정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수강 중인 온라인 교육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중인 온라인 교육 과정 리스트에서 과정명, 진도율, 수료 기준, 교육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의실 버튼 클릭 시 해당 과정 강의실 입장이 가능합니다. 취소 버튼 클릭 시에는 해당 과정 수강 신청 내역이 취소됩니다. 강의실 버튼을 클릭하면 강의실 팝업이 나타나고 마이 페이지에서 과정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학습을 했던 곳부터 학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진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학습 중인 과정의 여러 학습 정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